우리 박기련 의원님께서 참신한 운전대 만들기 토론을 자리 만들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특히 그 전광기의 행정자치위원장 하실 때 동아동 지역의 도도 개선 사업을 아우셨거든요. 그런 것들이 바로 일반 보험료는 현금 보험료는 정정하겠습니다. 저도 개선 사업을 해오셔서 정말 그 이런 범죄 방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이승현 변호사님은 손장만 잘 쓰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아주 법률적인 바탕으로 실적인 그 논의를 해주셔서 그 쏙쏙 들어오고 아마 여러분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축사하신 세 분 중에 한 분이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데 예전 세종전권의 정재민 원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. 우리 원장님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죠? 예. 예. 새로 대전대 논문에 나오셨는데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내시고 대전대에서 행정 박사도 받으시고 앞으로 대전세종의 싱크탱크로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미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청소년 미래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산이라는 개념 속에는 자본과 부채가 있는 겁니다. 잘 키우면 우리 사회에 큰 이득이 되는 것이고 잘못 키우면 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청소년은 미래의 자산입니다.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갈 것이냐.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청소년을 바라볼 때 객체로 볼 거냐 주체로 볼 거냐 있는데 우리 이제 이승현 선생님께서는 보호 차원에서 객체로 주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나 사실 청소년들은 주체이기도 합니다. 이 사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한국 청소년 동아리동맹 총재하면서 이 청소년들의 피가, 이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고 아름다운지를 정말 피로 느꼈고 그들의 창의성과 주도성 이런 데서 정말 이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. 그런 시선도 매우 중요하다. 그래서 객체와 주체의 통합적 관점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많은 분들이 연결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청소년 범죄가 흉파되고 또 연령도 아직 많습니다. 이명범 흉파됐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그 청소년 범죄 중에서 강력 사건들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또 연령이 낮아졌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 성남 어린이집 가해 학생이 6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고 그만큼 지금 아이들 조숙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그 범죄 도출된다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.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학교와 가정에서 이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아까 가출 청소년의 공동체인 가출팬 2배 정도 늘었다고 그러죠.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더군다나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 한 24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. 80%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5만 명 정도는 이런 소위 그 학교와 아이들 지원센터에 관리를 받고 있지만 20여만 명이 관리 못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범죄 환경에 도출되기 쉬운 것이죠. 특히 그 최근에 보니까 소년 범죄 중에서도 이 학교와 아이들과 학교 이제 그 정상적인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그 소년 범죄의 비율을 보니까 학교와 아이들이 약 45%를 차지합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교 안에 있는 정상적인 아이들은 한 450만 명 정도입니다. 초등학교 이상으로, 5학년 이상으로. 그런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24만 명 중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 속에서 범죄가 발생하는가를 간접으로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.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2020년부터 청소년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꿈키움 수당 같은 걸 주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잘 하고 있는다고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학교는 또래와의 관계, 돌봄, 급식, 이런 놀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역할 공간이다. 언제나서 더 중요한 공간,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의 공백이 생기면서 이 청소년 범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. 두 번째는 그 아까 우리 그
이 교수님께서도 엄벌이 중요하냐, 교화가 답이냐,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, 저도 이 교수님처럼 소년 5초만 가지고도 11명과 충분하기 때문에 엄벌보다는 이런 교화 차원, 소년 보호 재판이라든지 보호관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것이 좋겠다. 그것이 오히려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사용제도 했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교화 방식이 좀 충실했으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예방 차원에서 역시 이제 학교 상담 이력도 이런 중요한 생각이 드는데, 우리 그 이 교사님께서도 결국 이 아이들이 교사든 부모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그런 그 갈등과 그리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합니다. 지금 우리 대전에 대전 지역 교육청에 위센터 학교에 위클래스가 다 있습니다만, 2019년 3월 통계를 보니까 초중고 위클래스 섭취율이 83.6%, 전문 상담 교사 인력 배출은 60.9% 정도 부족한 거죠.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상담할 대상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그 전문 상담 교사 인력을 좀 늘리기 위한 예산이 물론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만, 그렇지 못하다면 자원봉사라도 잘 활용해서 우리 백인들을 공백을 메꿔야겠다.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. 지금 가정의 역할이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청소년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부모와 자녀의 어떤 중소적인 유대감이 없다면 이런 그 소위 일탈의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사실은 아이들 교육을 학교에 전부 맡겨버리면 안 돼. 당연히 아이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이러한 그 소위 그 인성 문제까지도 다 맡아 살릴 것이다. 그래서 교사들의 그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높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 그 역할이 이 부분을 맡아줘야 하는 거예요.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의 접촉이 밀접한 상황에서는 부모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저는 아무나 부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 자격 같은 학부모 교육이 선행돼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중요합니다. 우리가 공익관계 나옵니다만 학부모와 부모의 차이는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하고 부모는 멀리 보라 합니다. 또 학부모는 혼자 가라 하고 부모는 함께 가라 하죠.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부모의 관점을 부모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,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 가정, 안전망 붕괴를 보완하기 위한 가정, 학교, 지방, 정부, 지역사회의 안전 거버넌스를 좀 재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동안 이 거버넌스를 정부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힘이 주도하고 행정이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만이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대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과들은 뭐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승리하는 거고요. 우리 서울경찰서에 특히 별밤 지휘교육을 잘 운영해서 큰 효과를 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, 그런데 발전 방안으로 사교의 팀에서는 학교 안, 학교 각 소위 세케드 디자인 매뉴얼이 있습니다. 이것들을 반드시 적용해서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를 결합시켜야겠고, 휴메어 팀에서는 학부모 청소년 교사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하면서 학부모 교사의 상담 능력을 높여야겠다. 그리고 아까 이 교사님 변한 것처럼 가슴 따뜻한 전문 상담 인력을 경찰이나 병리는 변호사, 전문 상담가로 인력 풀을 만들기 참 중요합니다. 그리고 소프트웨어팀에서는 정책 차원에서 너무 예산이 작습니다. 너무 형식적이에요. 그래서 좀 실적인 예산 투여가 좀 이루어지고, 청소년 범죄를 재발하기 위한 방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학교 단위, 학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지속적인 의지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것만 가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또래 조정 기능을 활성화 돕니다. 아무래도 어른의 눈보다는 또래의 눈에서 보면은 그 또래 조정자가 상대 그 친구들을 잘 이해하고 또 나이에 맞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또래를 존중하고 갈등 해소차를 원하는 게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저는 또래 조정 기능을 활성화합니다. 두 번째,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자. 사실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 인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이루면서 단체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, 공동체 의식,
민주성 하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청소년들에게 아르바통을 통해서 뜨거 꿈을 키우고 끈을 이우고 꼴을 갖추게 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크게 기여할 겁니다. 끝으로서는 코로나19든 4차 산업이든 교육이 희망입니다. 그 교육의 태도가 시작되던데 이제 입시주 경제 구조에서 공유 성장형 교체, 개인의 역량 개발에서 집단 지성과 집단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킹 인지를 키우는